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비즈니스석을 예약을 했어요. 뭐야? 이거 뭐지? 선물? 여기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 청와대 이번 여행지는 두바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비즈니스석을 예약을 했어요. 일부러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석이 되게 좋다고 해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면서까지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석을 끊어봤습니다. 500만원 증발 비즈니스. 갑니다.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라니. 출발이시잖아요. 네. 빨러 온대. 아 진짜요? 아,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 좋아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청와대님 김초원님이시죠? 네. 김초원님 조금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뭐 아 세 번 네 번째 줄 창가 좌석에 앉으시면 아, 이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여기가 좌석입니다. 뭐야 이거 뭐지? 선물? 일단 샀습니다. 사무장님이 제 구독자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선물도 좌석에 있는데 딥디크 보자마자 오렌지 주스를 주십니다. 파자마? 파자마, yes. And this is our menu card for today. It's a dine and anytime service. And then along with the bag is the wine list, right? Maybe you can have a look first. I'll be back shortly to take a meal preference. Thank you. 짠. 전용 물이 나옵니다. 와, 네,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보면서. 아, 진짜요? 월드컵 때도 카타르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찐 구독자님. 와,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모시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But just a second, my colleague will take your preference. Something to drink along the side. 여기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 무조건 떡볶이지. 여러분 기내에서 즐기는 초보와 떡볶이 먹방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화장실도 진짜 넓어요. 밥을 먹고 이제 잘 준비를 할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떡볶이랑 육기랑 만두랑 먹고 싶겠다. 보시고 일단은 이거 나눠준 파자마로 한번 갈아입어 보려고요. 짠!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이사벨 안녕. 오늘 전자기 및 화장실을 사용하실 분은 지금 향원 써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결정 5만 4천 원이면 외화로 이왕 민주하거나 초과
20시간 만에 도착을 했네요. 이번에 딱 비즈니스 타면서 느낀 게, 와, 돈이 좋구나. 돈 많이 벌어야겠다. 여기 부르즈 칼리파 보이는 뷰로 일부러 예약을 했는데, 일단 보이긴 보이거든요? 일단 뷰를 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정중앙에 저 우뚝 솟은 물체 보이죠? 뭐, 보이긴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이 가방 내 인스타그램 사진 올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MLB에서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보스턴 백을 제공해 주셔서 들고 탔는데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진짜 만족. MLB 보스턴 백 큰 사이즈고 요게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매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이번에 MLB 보스턴 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큰 사이즈는 중간 크기 정도의 보스턴 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기내에 들고 타기가 좋습니다. 아이패드도 넣고 새로 산 에어팟 맥스도 넣고 여벌옷이나 세면도구도 넣기가 딱 괜찮더라고요. 양, 뒤 디자인도 이렇게 다르고 그냥 팔에 걸고 다니기에도 좋고 이렇게 손에 핸드로 들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여기 되게 좋았던 게 이게 벨트에 포인트가 돼 있어서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공항 갈 때 티에다가 이렇게만 딱 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출은 작은 사이즈. 이것도 되게 귀엽거든요. 손바닥 3개 크기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양면 뒤에 로고가 다릅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포인트 버클이 있어서 앞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캐주얼하면서도 딱 고급스럽잖아요. 여행지에서 메고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카메라랑 충전기랑 배터리랑 지갑 정도 딱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비교. 확실히 사이즈가 다르죠. 중장거리 이상 여행할 땐 기내에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즘 많이 가는 일본이나 홍콩, 대만 여기까지는 요 작은 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MLB에서 딱 이렇게 제품 선물을 해주셔서 여행 가방을 찾은 기분이에요. 이게 뭐 챙겼는지 꽤 들었거든요, 여기. 어차피 밖에 안 나가고 호텔에서 쉴 거니까 미니 워치 인 마이 백을 해볼게요. 그럼 수마드의 미니 워치 인 마이 백. 이번 두바이 여행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저번 달에 새로 산 지갑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반지갑.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이거 보더니 그냥 까만 가죽 반지갑에 실로 꿰면 뚫고 꿰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예쁜 거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닥터피엘 휴대용 필터 샤워기입니다. 여행용으로 가볍게 이렇게 작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두바이 호텔이 아무리 좋다지만 제 경험상 중동은 약간 물을 틀면 끈적끈적하고 뻣뻣한 느낌이더라고요. 중동 올 때도 필수인 필터 샤워기. 요거 에르츠틴 실트 크림입니다. 이것도 오사카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애용하는 크림이에요. 이게 가볍게 딱 발려서 여름에 쓰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스킨 로션 안 챙기고 이 실트 크림 하나 챙겼습니다. 마지막 영양제 프레스샷입니다. 이번 하나 먹어야겠어. 하나 먹을까? 딱 누르고 누르면 이제 가루가 터져 나오는데 고생합니다. 저 토마드의 워치 인 마이 백 끝. MLB에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이벤트 내용을 남겨 놓을 테니까요.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에피소드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자려고요. 네, 안녕.